오늘은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야채 준비부터 해볼까요? 옥수 야채 탈수기는 멈춤 기능이 있어서 참 편한 것 같아요. 식빵 사이에 햄과 치즈를 넣고 우유를 넣은 계란물에 살짝 적셔주세요.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인 후 준비해둔 토스트를 노릇노릇 구워주세요. 아, 불이 좀 센가봐요. 조금 탔어요. 슈가 파우더 솔솔 뿌리고 과일이랑 야채 곁들여서 프렌치 토스트 완성! 가운데 치즈가 녹아서 정말 먹음직스럽죠? 겉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.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. 겨울방학 간식으로 추천합니다.